오늘부터 두 달 동안 회로 이론 문제풀이는 내가 갖고 있는 약 400문제의 주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난이도 조정은 하지 않고 첫날부터 서서히 첫날에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했다. 다음날 30문제, 40문제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폭을 좀 넓혀가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10분 전에 프린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 하는 이유가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간단하게 풀이해야 할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고 그 고민을 해야 할 객관식 문제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문제하고 주관식으로는 방송기술직을 포커스로 맞춰서 주관식 문제를 겸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1번. 10A가 있습니다. 여기에 2옴이 있고 여기에 4옴이 있습니다. 이렇게 3옴이 있고 여기에 I0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독립전류원 4I0 이때 요 4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소비 전력. 문제를 푸는 요령부터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4옴에서 소비되는 전력. 소비 전력입니다. 우선 소자를 보십시오. 아, 저항 소자다. 다 옴입니다. 자, 옴입니다. 그렇다면 소비 전력은 열에너지니까 P equal I 자성 R입니다. 또는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럼 이 두 식 중에 어떤 식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느냐? I가 나와 있으니까 앞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D식으로 적용하면 안 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D식은 시간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앞식을 먼저 이용합니다. 그래놓고 보시니까 들어오는 전류가 4I0입니다. 아하, 요 전류, 요 전류, 요 전류는 요 전류다. 결론적으로 키르호프의 1법칙 KCL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3옴에 I0가 흐른다면 6옴에는 0.5I0가 흐른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풀이 자체가.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 플러스 0.5I0는 결과 3의 I0다.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전류, 이 전류의 합이 요 지로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10 플러스 0.5I0는 여기 4I0가 들어와서 이쪽에 I0가 흘렀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 I0입니까? 3I0다. 그래? I0 이꼴 2.5A가 나옵니다. I0가 2.5A. 이러면 얼마 나와요? 4예요? 2.5 나누기 4 나오나? 4가 나오네요. I0 이꼴 몇 암페어? 4A. 고로 소비전력 P는 I자성 0.5에 I0가 4면 제곱 곱하기 4가 되니까 16W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1번 해석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R만의 회로로 전류원이 두 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와 이쪽에 하나. 물론 중첩으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중첩으로 풀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KCL입니다. KCL.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항공사나 한국공이나 인국공 또는 전력거래소라든가 한전 이런 데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는 키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걸 3번, 4번 안에 풀으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하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가장 중요한 건 3옴의 I0가 흐른다면 2와 6옴의 즉 2와 4옴인 6옴에는 0.5I0가 흐른다. 그래서 2전류와 2전류의 합이 3의 I0다. 이 KCL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번 갑니다. 160의 극좌표 영도극 RMS입니다. 여기에 15옴이 있고 여기에 J의 90옴이 있습니다. 포트가 이쪽 방향에 찍혀 있고 이렇게 하여 캐피트가 마이너스의 0.2옴이고 알레로 보아 임피던스 저항이 1.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목 한번 합시다. 위에 게 얼마예요? 40이고 밑에 게 10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문제를 갖고 생각해야 할 키포인트는 우선 얘가 변압 권수입니다. 권선인데 권선이 두 개가 연결되면서 요 표시가 권선의 철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이 권선은 전류가 통과해서 위로 들어가면서 도도 찍혔고 밑에 들어가면서 도도 찍혔습니다. 가동결합형 변압기입니다. 두 번째는 N1 권수비는 입력이니까 50입니다. N2 공식 권수비는 여기니까 10입니다. 요 이걸 찾아내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와 이 임피던스는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이 2차를 뭐로 환산해야 됩니까? 1차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2차를 1차로 환산할 때 R1은 A자승 R2, 리액턴스 X는 A제곱의 X2의 식으로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입니다. 2차를 1차로 환산한다.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권수비라는 건 뭐예요? V2분의 V1이고 I1분의 I2고 이게 권수비. 권수비는 전압비고 권수비는 전류비의 역비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가 회로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160의 0도 15옴이 있고 이 리액턴스를 다시 환산합니다. 얼마 됩니까? X1은 A제곱 X2 A권수비는 10분의 40, 50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실 때 40분의 10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풀어도 오답입니다. 마이너스 J2 2.0 요거 제곱입니다. 25니까 마이너스 J50이 됩니다. 자,
용량성 리액턴스를 1차로 환산하니까 마이너스 J50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부하 임피던스 1.0을 다시 환산합니다. 얼마입니까? 건수비가 얼마예요? 25니까 25옴 나와요. 이러면 즉 다시 얘기해서 R1은 A 자승 R2로 건수비 10에 50의 제곱에 R2 1옴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25가 나왔습니다. 밑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J90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등가 회로는 160에 얼마입니까? 40 나와요? 요거는 다시 씁시다. 15가 되고 마이너스 J40이고 여기 25가 됩니다. 소비전력 P는 I자승 R 40 플러스 J40의 직렬 임피던스에 전압 160의 자승 곱하기 매도매 대한 자승 얘를 1차로 환산했는 값이 25입니다. 25에 대한 소비 전력을 물었습니다. 계산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160의 제곱 곱하기 25. 200W가 나올 겁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채에서 기본 문제는 이런 유형입니다. 905입니다. 1대 3이다. 요걸 환산해라. 이 값은 얼마일 것이냐? 이런 문제. R1은 A자승 R2. 얘는 결과 RA제곱은 R2분의 R1, L2분의 L1. 그래서 건수비 A는 다시 서면 R2분의 R1, L2분의 L1, V2분의 V1, I1분의 I2. 이게 다 건수비 A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R1은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900이 돼서 결과 100옴의 값으로 주어진다. 공채에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내가 갖고 있는 약 400문제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갖고 두 달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 날 9시 30분. 자, 3번 문제 다시 풀어야 합니다. 6, 6, 3. 요렇게 2A가 있고 얘가 2고 단자 A가 있고 RL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직 10명 전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상당히 혼란했는 것 같습니다. 단자에서 AB로 본 저항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하니까 6, 6, 3,
2.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고로 얘가 3옴이니까 RTH는 8옴의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VTH입니다. VTH는 12V에 의한 전압원에 의해서 회로를 그리면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여기에 6이 있고 전류원은 개방되고 얘가 2가 있고 단자 AB가 있으므로 여기에 12V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엄이 없는 저항이고 단자 AB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가해지는 전압 12의 반인 2분의 1인 6V가 가해집니다. 다음 전류원에 의해서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전압원은 쇼트되고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됩니다. 이 단자에서 출발한 전류 2A는 얘가 개방단자니까 1로는 못 흐릅니다. 1로 흘러서 여기에 1A가 흐르면 6V가 걸리죠. 아까 여기까지만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2A가 3옴에 흐르면서 여기 6V의 볼테이지 전압강하를 발생을 시킵니다. 또 여기에 6 곱하기 1이 6V의 전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A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는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10 6V 6V니까 12V 전압이 걸려요? 아까 거하고 합하면 총 18V의 전압이 걸림으로 P 맥시멈은 4RG분의 2GA 제곱이 되고 4의 RG는 10 RG는 몇 옴이에요? 8옴. 전압은 18V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10.125W의 소비 전력이 생성됩니다. 자, 순간 여기 흐르는 전류만 생각하고 이 전압강하만 생각하고 당연한 3옴의 6V의 전압강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류가 1로 2A가 흐르면서 3옴 양단에 6V 전압강하가 생기고 이 6옴 두 개의 병렬 양단에도 6V 전압강하가 생기니까 2A의 전류원에 의해서 전압강하는 12V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6V 있었으니까 합하면 몇 볼트입니까? 18V의 전압이 생긴다. 아시겠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다음 회로에 대해서 투포트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또 올바르게 표현한 값을 찾아라. KI1T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V2T고 V1T고 R고 열로 I1의 T가 흐르고 열로 I2T가 흐릅니다. 여기가 C가 있고 투포트 이 임피던스 파라메타의 표현 중 옳은 것은 임피던스 횡렬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우선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횡렬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4단자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문제 중에 언급되어 있는 임피던스 파라미터.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파라메터, H 파라메터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임피던스 파라메터.
나중 문제 나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오늘은 V1, I1, I2, V2 이 안에 A, B, C, D가 들어가면 4단자 정수 파라미터 F 파라미터랍니다. F 파라미터의 특징은 AD-BC가 1인 단위 횡렬 파라미터입니다. 두 번째, 얘는 표현이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즉, 다시 하기에서 V1, I1은 A, B, C, D에 V2, I2입니다. 입력은 4단자 정수 곱하기 출력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바로 임피던스 파라미터입니다. 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표현이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임피던스가 들어가는 식은 V는 Z 곱하기 I입니다. 결론 V1, V2는 Z1난, Z12, Z21, Z22의 I1, I2의 식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렇다면 V1은 뭐예요? Z11, I1, 플러스 Z12, I2. V2는 Z21, I1, 플러스 Z22, I2. 여러분들이 이 횡렬이 식으로 표현된다면 그 식을 갖고 전압방정식, 입력전압방정식, 출력전압방정식 세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결과 Z1은 I1분의 V1입니다. 뭐가 0일 때? I2=0일 때. I2=0일 때입니다. 이제 이 방향이 이게 맞아요? 전류 방향이. 맞아요? 참 이상하네. 전류 방향이 맞다고요? 나도 오늘 아침에 문제를 만들어서 경황 없이 점검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I1은 그대로 쓰고 I2는 지금 이 전류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 흘러야 할 전류는 I1-KI1입니다. 그러면 I1은 그대로 쓰고 R 플러스 SC분의 1에 I 묶어내면 1 플러스 1-K 형태로 주어지는데 약분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지금 프린트 형태대로 내가 풀어드리고 잘못된 걸 수정해서 바꿔드릴게요. 일단 지금 내가 보니까 전류 방향이 뭔가 잘못됐는 것 같아요. 일단 이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전류가 0입니다. 맞습니까? 인풋 전압이 I1이에요. 1로 KI1이 흘렀다면 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I1-KI1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력 전압은 얘에다가 얘를 곱한 값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서 봅시다. 아, I1은 그대로 쓰고 위에
R에는 I1이고, R에는 I1이고, 이쪽 CS분의 1, SC분의 1에 I1 마이너스 KI1. 그러면 얘는 I1, I1 약분되고, R 플러스 SC분의 1에 1 마이너스 K다. 위에 분자를 더 정확하게 쓰면 1 마이너스 K다. 이런 답이 있어요? 오, 4번 있, 3번 있네. 3, 4번이 맞아요? 보기가 맞죠? 일단은 만약에, 잠깐만요. 만약에 이게 화살표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잘 판단하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에다가 플러스 KI1이 되죠. 화살표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프린트대로 전류원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답은 3번 아이면 4번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해는 됐죠? 다음. 그 다음에 1,2를 찾아봅시다. Z1,2. Z1,2는 뭐가 Z1,2예요? Z1,2. 뭐 분의? I2분의. 뭐? V1. 뭐가 0일 때? I1 equal 0일 때입니다. I1이 0이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그렇다면 I2 그대로 적고 V1은 CS SC분의 1에 I2 약분하면 SC분의 1. SC분의 1이 있는 거 답은 4분인. 현재대로 풀면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 문제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문제를 풀면서 왜 전류 방향이 밑일까? 위로 올리는 게 더 좋은 문제인지 생각을 하고 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풀어보니까 그 문제도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답은 4번으로 성립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쪽 점의 점전위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입력 임피던스 Z1너는 I1분의 V1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가 0입니까? I2가 0이에요. 그러면 요 들어오는 인풋트 전류는 요지로와 요지로에 나나 흘렀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 마이너스 KI1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력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 R 곱하기 I1과 출력 요 전압 입력 전압이죠. 그대로 SC분의 1 캐피선트니까 SC분의 1 전류는 I1 마이너스 KI1. I1, I1 약분하고 나면 다 약분하고 나면 이 값으로 주어져서 3번 아이면 4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정확한 답을 더 찾기 위해서 K12는 K12는 I2분의 V1입니다. 그러면 I2는 그대로 쓰고 뭐가 0입니까? I1이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그러면 결과 여기 흐르는 전류는 I2가 흐르게 돼서 SC분의 1 곱하기 I2, I2 약분하니까 Z12, Z12는 SC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안 보고 Z21도 똑같은 SC분의 1입니다. Z 파라메타의 특징입니다. 1, 2와 2, 2는
똑같은 값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값이 뭐예요? 지금 현재 답이 몇 번이라 했어요, 내가? 4번인데 만나 봅시다. 자, 잠깐 열러 보십시다. 단독 전류일 때구나. 얘가 Z1이고, 얘가 Z2고, 얘가 Z3이면, 여기서 Z1너는 Z1 플러스 Z3입니다. 요렇게 돌려 들어가면 Z22는 Z2 플러스 Z3입니다. 여기서 이끄지 읽는 Z12나 Z21은 Z3와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독립 변수가 없는 정전류원이나 정전압원이 없는 상태 4단자 임피던스는 이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 방향이라고 가정합시다. 얘가 I1이고 얘가 I2다. Z1너는 아까 뭐였습니까? I1분의 V1. I1분의 V1. 그러면 Z1너는 I1은 그대로 쓰고 I2 equal 0이니까 V1은 Z1 플러스 Z3의 I1과 같으므로 Z1 플러스 Z3와 같다. 인정합니까? 보세요. 얘가 I1이고 I2가 0입니다. 그러면 입력에서 본 임피던스는 얘와 얘가 직렬로 연결되고 흐르는 전류는 I1이 되지요. 약분하니까 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Z12는 뭐분의 뭐예요? Z12. I2분의 V1 돼요? 뭐가 0일 때? I1이 0일 때입니다. I1이 0이야. 얘가 0이에요. 그러면 I2 그대로 쓰고 V1은 V1은 까꿀로 방향을 줘야 문제가 성립이 되네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Z3 곱하기 I2가 돼서 Z3가 됩니다. 자, 다시 I2원은 Z2원 Z21은 뭐분의 뭐예요? I1분의 V2입니다. I1분의 V2. 뭐가 0일 때? I2가 0일 때입니다. I2가 0일 때. I2가 0이니까 결과 I1은 그대로 적고 V2는 I2가 0이니까 Z3 양단에 I1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Z3 I1 약분하니까 Z3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독립 외란이, 즉 독립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얘가 똑같은 형태로 주어집니다. Z12나 Z21은 다 Z3로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방향을 안 보면 형태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Z21을 봅시다. Z21은 뭐분의 뭐였어요? I1분의 V2입니다. I1은 그대로 적고 V2는 뭐예요? 여기 걸리는 전압. 뭐가 0일 때? I2 equal 0일 때. 거기 걸리는 전압은 아까 거하고 똑같이 뭐예요? SC분의 1에 I1 마이너스 KI1. I1, I1 약분해버리고 나면 뭐 남습니까? SC분의 1 마이너스 K 나와요? 4번 맞습니까? 예. 마지막 Z22는 안 풀어도 되겠죠?
이 파라메타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화살표 부호가 바뀌더라도 풀이 방법은 동일하지요. KCL만 갖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대로 이 방향을 이렇게 바꿨다고 가정합시다. 바꿨다고 가정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걸 바꿔놓으면요, 이걸 바꿔놓으면 아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 돼버립니까?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Z1N은 뭐분의 I1분의 V2, 뭐가 0일 때? I2 equal 0일 때. 그러면 얘는 그대로 I1 적고 V2는 RI1 플러스 SC분의 1에 I1 플러스 KI1. 부호가 바뀌는 것 빼고는 동일하네요. 얘는 뭐예요? R 플러스 SC분의 1 마이너 플러스 K 형태로 주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부호가 밑으로 됐을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였죠. 그 차이점 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백의급자표 0도 15. 마이너스 J20 10의 극좌표 90도 J10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형태와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우선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의 정확한 그림은 얘가 틀렸습니다. 얘는 이런 그림이라야 맞습니다. 우선 극좌표가 좋다는 것은 복소벡터입니다. 전압이 극좌표 0이고 전류가 10의 극좌표 90도라는 것은 결과 얘는 J10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극좌표가 없고 얘가 극좌표가 없으면 이건 L과 C가 직류해서 하나는 단락이고 하나는 개방을 의미해집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문제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암산이 나와요. 답은 암산이 나옵니다. 여기 얼마 흘러요? 5A 흐르죠? 극좌표 0이니까 순저항만의 회로니까 당연히 5A의 실수 전류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게 100볼트만 생각하면 얘는 개방이죠. 회로는 이것만 구성됐습니다. 근데 이 전류를 생각하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제 얼마예요? 10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눈만 혼란하기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여기 흐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J5가 흘러요? 5 플러스 J5의 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이게 바로 객관식 문제가 수금자를 혼란시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과도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직류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릅니다. t=0일 때와 t=무한대일 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를 보면서 해석을 해놔야 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깊이 있는 공부가 됩니다. 이 문제는 오늘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암산형 문제. 보도 듣도 안 하고 4번이네 끝.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풀듯이 그렇게 빨리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월 말, 4월 말 되면. 이제 오늘 그 시간, 첫 시간입니다. 옛날처럼 그런 자세로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진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론이 좋다 하더라도, 잘하고 정립이 잘 됐다 하더라도, 물론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 안방에서처럼 여러분들 스터디 하듯이 무한장의 시간을 주고 절대 못합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상대도 풀 수 있어. 상대가 못 푸는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정기공채는 비상 수업을 잠시 했습니다. 해서 정기기사반하고 야간에 모의고사 시험을 쳤어요. 1, 2, 3, 4등이 다 여학생이었습니다. 아마 방송공채도 여학생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3월 말쯤 내한테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모의고사 한번 볼 겁니다. 주객관식 호남 모의고사. 답안지 안 내는 사람들은 다음날 수업 거부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AB 양단 전압은 얼마인가? 역시 앞에 문제만큼 쉬운 문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EVC 이게 3이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셔도 조금 문제가 내가 오늘 서둘러 책에서 갖고 있는 책에서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인쇄가 조금 빠졌는 부분 단위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요거 3옴이고 요거 3옴이고 요거 3옴이고 여기가 보이십니다. 이렇게 연필로 단위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AB 양단 전압은 얼마인가? VAB는 얼마인가? 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요 절점 전압은 같지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VC라고 하면 인정합니까? 이 단자의 전압이 VC니까 이 절점 전위는 VC다. 한 단계 더 갑니다. VC는 VAB와 같다. 인정합니까? 이 양단 전압은 이 전압과 같다. 어차피 이 개방 단자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압이 생성되지 않는 소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마음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와 같다. 그럴까요? 그러면 3분의 EVC 마이너스 VC는 6분의 VC 플러스 3. 오케이. 방정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 VC 이꼴 VAB 이꼴 18V가 나옵니다. 기초가 없이 문제를 보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등록한 지 2, 3개월이 넘어서 문제 이해가 좀 빠릅니다. 자, 여기가 VC. 이 양단 절점이 전체 절점이 VC라 하면
임의 회로에 유입하는 전류는 요철하는 전류, 요철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절전 방정식 3. EVC 마이너스 VC. VC 6분의 VC 3. 결과 VAB는 VC와 같고 전압은 18V다.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